비구한 인생을 살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엄마인데요. 사람들은 엄마를 고기라는 뜻을 넣어 니쿠코짱이라 불러요. 그녀가 남들과 조금 다른 점이라면 먹는 일에 진심이라는 것인데요. 정말 진심입니다. 16살에 고향을 떠나 오사카와 나고야, 도쿄를 전전합니다. 한없이 밝지만 순진한 성격 탓에 수많은 남자로부터 상처를 받았죠. 엄마와 사귄 남자는 하나같이 모두 형편없었습니다. 남자들은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거나 결혼을 명목으로 엄청난 돈을 뜯어내기도 하고 어느 날 말도 없이 그녀에게서 훌쩍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녀의 말처럼 실로 너덜너덜한 인생이네요. 니쿠코짱은 그녀를 떠난 소설가 지망생을 찾아 멀고 먼 북쪽의 항구 마을로 향합니다. 하지만 애써 도착한 이 마을에 그는 없습니다. 어차피 떠돌이 인생, 니쿠코짱은 이 마을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소란스러웠던 우리의 일상은 이 항구 마을의 그림 같은 풍경처럼 조금씩 안정을 얻습니다. 좋은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 속에 온기도 얻습니다. 무뚝뚝하지만 속 깊은 사쌍 아저씨.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다정하게 대해주었던 단짝 마리아짱. 괴상한 표정을 지으며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니노미야. 그리고 니쿠코짱과 저의 비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존재감 넘치는 인물들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이야기. 아름다운 풍경으로 눈이 즐거운 이 항구 마을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성 터지고 감동 가득한 영화 항구의 니쿠코짱. 지금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전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봉성입니다. 오늘 척척무비, 네. 네, 대망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이것만 봐도 네. 어디 가서 영화 좀 봤다라고 아는 척 할 수 있다고 해서 척척무비입니다. 네. 네. 평론가님 제아의 고수시라고 제가 정말 소문 많이 들었는데 좀 내공을 좀 이렇게 공유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고수까지는 아니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이거를 보면은 작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네. 해보겠습니다. 네, 와 정말 기대됩니다.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척척무비 시간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을 해볼까요? 해볼까요? 아 구호 네. 준비되셨죠? 네네. 제가 만들어 왔어요. 해보죠. 네. 아는 척 할 수 있다. 자, 척척 무비. 약간 늦었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예, 괜찮습니까? 네, 괜찮았어요. 예. 선생님하고 해보죠. 딱 맞는 네. 타이밍이었어요. 네. 오늘 이야기해볼 작품은 항구의 니쿠코짱이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먼저 좀 여쭤보고 싶었던 네. 게 있는데요. 전 사실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많이 보진 네. 않았거든요. 사실 만화영화 이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네.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네. 이웃집 토토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네. 그런 지브리 애니메이션. 아, 지브리. 네네. 그렇죠. 저 진짜 지브리 네. 애니메이션, 좀 지브리 스튜디오 팬인가 봐요. 제일 유명하죠. 제일 유명하고 제일 네. 좋고 네. 누가 봐도 좋아할 만한 작품들이고. 아, 애니메이션 네. 세계가 정말 방대하다고 들어서 사실 좀 어떻게 선택해야 제 취향에 맞는 걸 고를 수 있을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작품을 볼 것인가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작품들 딱 하기에는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을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이게 다 지브리 스튜디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어디에서 만들었는가 제작사가 어딘가를 보는 게 사실은 일단 좋아요. 그거부터 딱 보면은 왜냐면 약간 스타일도 있고 그 다음에 아 여기서 만드는 건 웬만큼 퀄리티가 있다라고 이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한국에서도 되게 이제 지금 인기 있는 규메르 칼라. 규메르 칼라를 만든 유포테이블이라고 있어요. 공예 경제라든가 페이트나이트 시리즈 같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주로 만들었는데 이제 액션 장면을 되게 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규메르 칼라 같은 경우에도 이 요괴하고 싸우는 요괴요? 요괴하고 싸우는 이제 예,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그 펼치는데 항상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 액션이 너무 멋있다. 내가 뭔가 액션 장면을 좋아한다 싶으면 아 유포테이블에서 만들었다 하면은 아 뭔가 액션이 좋겠구나라고 해서 딱 보면 되는 거죠. 네네. 그거를 너의 이름은 네. 이라는 애니메이션도 워낙 유명하죠. 네네. 네. 그 전까지가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이 네. 미야자키 하야오 네. 딱 돼 있으면은 요즘은 이제 신카이 마코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만든 작품들, 네. 이 작품들이 다 이제 코닉스 웨이브에서 만들었거든요. 신카이 마코토가 만든 작품들이 다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다면 뭐 언어의 정원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별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작품들 다 이제 여기서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또 이제 내년에도 또 이제 신작이 또 이제 한국에서 개봉할 예정이고. 아, 그래요? 네. 아까 지브리를 이야기한 것처럼 지브리에도 사실은 미야자키 하야오 말고도 다른 감독들이 만든 작품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작품들도 아 지브리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이제 그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네. 지브리 스튜디오처럼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이 중심으로 그렇죠. 움직인다는 그 코믹스 웨이브 필름이라는 네. 곳도 그렇죠. 이렇게 색깔이 각자 그렇죠. 뚜렷하게 있는 거죠. 뚜렷하게 있죠. 그럼 다른 주목할 만한 제작사는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큐엔이라고 하는 교토 애니메이션 교토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렇죠. 아. 거기에서 이제 회사가 있어서 이제 큐엔이라고 이제 흔히 이제 부르는데 그 회사 작품들 중에서 이제 아주 유명했던 것이 예전에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아. 이제 일본 라이트노벨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데 이걸 이제 애니메이션 만든 것이 있었고 또 케이온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약간 힐링물 아. 여고생들이 밴드하는 이야기인데 오. 그런 이제 힐링물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었고 아. 그래서 Q&A가 만든 작품들은 약간 뭐랄까 서정적이고 되게 약간 일상적인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 뭔가 치유받고 싶다고 한다면 Q&A 작품들을 보면 될 것 같고 네. 또 이제 요즘에 약간 이제 그 인기가 되게 좋아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뭐가 있냐면은 주술회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네. 이 작품이 이제 그 마파라고 MAPPA라고 하는 이제 네. 회사가 있는데 아. 이 회사는 이제 약간 이제 그 감독들 중심으로 이제 뭉쳐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주술회전이라고 하는 작품도 이제 약간 귀멸의 칼날처럼 액션 장면이 되게 좋다고 돼 있어요. 아.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감독들의 연합체처럼 이제 되다가 보니까 언덕의 아폴론이라든가 잔향의 테러라든가 최근 작품들 중에서는 뭐 이제 바나나 PC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도로해 도로 같은 작품들이 이제 있거든요. 마파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작품들은 이제 한번 주목해 보시면은 색깔이 되게 뚜렷한 약간 근데 세긴 해요. 약간 그러니까 일단 Q&A하고 비교하면 정반대인데 네, 그럴 것 여기에 작품들도 상당히 갖다가 이제 보면 일단 퀄리티는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 제작사별로 진짜 색깔이 다 그렇죠. 뚜렷하게 있네요. 자기들이 지향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어떤 작품 하나가 히트하면은 네. 그 작품하고 비슷한 작품을 뭔가 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 또 여기다 맡기는 거죠. 아.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작품들이 좀 비슷한 성향들이 생기는 거죠. 그 대신 보는 분들은 선택하기가 약간 좋죠. 예, 좋을 네. 것 같아요. 유포 테이블, 네. 코믹스 웨이브 필름, 그렇죠. 교토 애니메이션, 쿄애니, 네. 그렇죠. 쿄애니 네. 그리고 마파. 네. 네. 그리고 그렇게 기억해두면 되겠네요. 네. 그럼 우리의 주인공, 오늘의 그렇죠. 주인공인 항구의 니쿠꽃장은 네. 제작사가 그렇죠. 어딘가요? 여기가 이제 스튜디오 사도시라고 하는 곳인데 네. 스튜디오 사도시 약간 이제 이름이 어려운데 네. 여기 사도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왜 사도시인지가 궁금해요. 그렇죠. 어렵진 않아요. 어쨌든 과학적으로 물이 이제 사도시에서 가장 밀도가 높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뭐 제가 이렇게 정확히 과학적으로 몰라서 이제 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했다라고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네. 여기서 만든 작품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요번에 갔다 한국의 니쿠코장도 그렇고 네. 그 전에 작품들 중에서 이제 뭐 해수의 아이 같은 작품도 그렇고 네. 좀 물하고 관련이 좀 그렇죠. 예. 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되게 잘하는 게 네. 물, 바다, 비 뭐 이런 거를 되게 이제 표현을 잘하는데 마침 또 이제 회사의 이름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 회사의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은 불똥마을의 푸펜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철콘 근크리트 뭐 이런 작품들처럼 약간 이제 마이너하지만은 네. 되게 예술성이 강하고 개성이 강한 이런 작품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네. 또 물하고 관련된 그렇죠. 것들로 색깔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죠. 이 제작사가. 한국의 니쿠코장 같은 것도 이제 보고 있으면은 어떤 그 바다의 이미지가 정말 좋거든요. 그런 표현들을 정말 잘하고 있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액체 연출을 정말 잘했다라고 좀 느꼈었던 게 저는 바다 같은 것도 그랬는데 우는 모습 이렇게 눈에서 물이 나오는 그렇죠. 게 되게 좀 재밌게 느껴졌거든요. 지브리 애니메이션 이제 그 이야기할 때 자연의 묘사를 정말 잘한다. 네, 맞아요. 일태면 갔다가 이제 숲의 어떤 모습들, 그쵸, 그쵸. 바람에 갔다가 이제 막 이파리가 흔들리고 막 이런 장면들을 되게 연출 잘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뭐 CG라든가 이런 데로 이제 그 이제 확장되면서 네. 뭐가 있었냐면 물을 연출하기가 되게 쉽지 않다. 여기서 만든 이 회사에서 만든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왜냐면 바다를 가봐도 강릉이라든가 뭐
제주도 어디를 가보면 바다 색깔이 다 차이가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느낌들도 다르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만의 이제 기술력이고 네. 장점이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색깔이 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철콘 금 그렇죠. 스트리트라고 하는데 네. 저는 사실 대본 보면서 그렇죠. 이게 오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철콘 금크리트가 제목인 애니메이션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원작 만화가 네. 마츠모토 타이오라고 하는 뭐 핑퐁이라든가 이제 이런 작품들 되게 이제 유명한 작가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철근 콘크리트를 발음을 해야 되는데 네. 어려워서 이거를 계속 자기가 철콘 근크리트 막 헷갈렸다는 거죠. 되게 그 아이의 그렇죠. 순수함이 좀 이렇게 제목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순수하면서 약간 그 아이들이 보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른들의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재밌는 흥미로운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진짜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오늘의 주인공인 항구의 니쿠 곧장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네. 영상 자체가 너무 멋있는데 네. 저는 이 작품에서 되게 좋아하는 장면 하나가 이제 그 언덕에서 언덕에 이렇게 딱 올라갈 때 밑으로 이제 항구가 쫙 이렇게 보이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갑자기 갔다가 이제 시간이 쫙 이제 흘러가는 그래서 맞아요. 한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 장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도 이제 아까 이제 지브리 이야기도 했었지만은 네. 어떤 그런 자연이라든가 네. 풍경의 묘사가 정말 좋아요. 네 맞아요. 물 네. 액체 표현 말고도 저도 굉장히 그 네. 지브리 애니메이션인가라고 그럴 처음에 정도죠, 거의. 그렇죠. 했을 정도로 네. 네. 감독이 와타나베 아유무라고 하는 감독인데 이 감독이 이제 그 일본의 뭐 거의 국민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도라에몽 시리즈 그런 것들도 만들었었고 해수의 아이라고 하는 작품 네. 이 작품도 되게 좋은 작품인데 이 감독이 어떻게 보면 특징일 수도 있어요. 이 감독이 또 물이라든가 어떤 이런 묘사를 되게 잘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주인공들이 이제 살고 있는 곳이 이제 배 위거든요. 네. 그래서 배 위에서 보면 항상 이제 물이 나오고 심지어 또 이제 그 배 안에서 바닥으로 갔다가 이제 그 유리처럼.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유리처럼 다 돼서 물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작품을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그런 어떤 그 뭐 이야기들도 있겠지만은 당연히 이야기 이전에 장면들에 일단은 마음을 뺏길 겁니다. 맞아요. 저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처음에 토토로의 장면을 그렇죠. 이렇게 비슷하게 네. 그거 오마주라고 하는 거죠. 오마주라고 봐야죠. 네. 그렇죠.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그 주인공인 니쿠코짱이 갖다 약간 자는 모습에서 약간 맞아요. 연상이 되고 사실 똑같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저는 이제 딱 그걸 갖다 이렇게 확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은 니쿠코하고 딸하고 키쿠코하고 같이 이제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아 이거는 정말 100%다 정말 토토로를 오마주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딱 보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지점들이 또 이제 보이는 게 뭐냐면은 이 작품의 그 캐릭터하고 작화 감독을 맡은 사람이 이제 코니시 케이치라고 하는 감독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일기생 카구야 공주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무슨 뭐 이제 해수의 아이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뒤에 맡은 작품들이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겹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아, 네. 그럼 일부러 어쨌든 정말 오마주 한 게 맞는 거겠네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원래 하는 것들도 이제 자연, 네. 그 자연과 인간의 어떤 관계 같은 거를 갖다가 되게 잘 그리는데 맞아. 이 작품에서도 계속 보이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네네. 인간과 자연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자연이 단순하게 풍경만이 아니라 그 자연이 갖다가 일종의 뭔가 이제 뭐랄까 생명체처럼 뭔가 서로 이제 막 말도 걸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네네. 이런 것들도 갖다 이 작품에서 똑같이 보여주거든요. 네 맞아요. 네. 도마뱀이 막 그런 것들도 있죠. 네. 그렇죠. 이게 원작이 네, 소설이 있다면서요? 니시카나코라고 네. 하는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요. 일본에서는 이 작가가 되게 특이한 게 네. 태어난 곳이 이제 이란이에요. 이란. 테헤란에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살기를 이집트 카이로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일본으로 와서 이제 오사카 지역에서 살고는 했는데. 뭐 반드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이제 인간이 어떤 성장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건데 그렇죠. 특히나 또 이제 보게 되면 이란이라든가 이집트는 되게 독특한 곳이잖아요. 독특하죠. 그래서 이 작가의 어떤 원작들을 이제 원작 소설들을 읽어보면은 되게 뭔가 약간 독특한 사람이 많이 나와요. 이야기도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한국의 니쿠코창을 딱 보고 있어도 니쿠코도 특이하지만 키쿠코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도 되게 독특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 어떤 그 작품에서 되게 볼거리라고 할 수 있죠. 아, 네.
극 중에서도 보면 키쿠코가 사춘기잖아요. 좀 이렇게 그 섬세한 감정 표현이 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보면은 친구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요. 근데 키쿠코는 어디에도 섞이지 못하고 외톨이처럼 작가의 성장 배경하고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란이라든가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동양인을 쉽게 볼 수 없는 곳이잖아요. 정말 생긴 게 달라서. 그렇죠. 이방인으로서 완전히 섞이기 어려운 이런 것도 있었을 건데 한국의 니코코 창을 보고 있으면은 여기서도 엄마 때문에 네. 엄마 때문에 계속 갖다 도시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일이 있어서 여기로 갔다가 일이 있어서 또 여기로 갔다가 사실 어릴 때 전학을 많이 다니면은 어디 섞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북쪽에 있는 항구로 가서 딱 갔는데 또 하필이면 또 애들이 또 이제 절반을 막 갈리고 막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맞아. 엄마하고 자기는 성격이 약간 다르고 엄마는 어디 가서도 적응을 잘하고 맞아. 막 친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잘 못하고 있고 이를테면 이제 약간 친구가 될 수 있는 니노미아라고 하는 약간 남자애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니노미아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상한 표정을 지어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근데 유일하게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이 바로 키쿠코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키쿠코라고 하는 아이와 그다음에 이제 니노미아라고 하는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로 일단은 일종의 뭐 연결되는 거죠. 네. 비밀로 일단은 해야 되는 건데 키쿠코도 약간 그런 비밀이 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종류의 약간 비밀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명이서 엮어지는 거죠. 네, 네. 집단 안에 이제 섞이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그 아이들과 이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아이들의 마음들 뭐 사춘기에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과 집단이라고 하는 것들에 또 이제 그 섞이고 싶어하는 뭔가 사회적인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데에서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고민 같은 것들이 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한국의 니코코짱을 보면서 느낀 것보다는 사실 설명을 네. 들으니까 네.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지점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뒤에서 이제 플래시백이 나오는데 이제 네. 이 플래시백을 통해서 또 그 이야기를 또 이제 약간 좀 뒤집으면서 네. 그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인공이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만 딱 듣고 있어도 그 뭐 키쿠코짱인 것 같은데 제목은 사실 이제 한국의 니코코거든요. 엄마 일이거든요. 네. 이유가 이제 그 반전을 통해서 분명히 나오는 거죠. 네. 왜 니코코짱이 이 작품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보이는데 그 얘기는 갖다 직접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맞아요. 네. 그거는 직접 확인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나름의 네. 반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키쿠코짱의 반전도 사실 좀 저는 신기했거든요. 네. 니노미아하고의 그 그렇죠. 네, 풋풋한 얘기도 되게 재미있으면서 그렇죠. 그걸 보다 보면 나오는 키쿠코짱의 반전 정말 그렇죠. 신기하고 결국은 그래다 이제 누구나에게 이제 비밀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과 그다음에 이제 그런 집단이라고 하는 속에서의 어떤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타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타자로서 단순하게 뭐 이제 그걸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니노미아에 갔다가 그 독특한 표정 그다음에 이제 키쿠코가 이제 평소에 하는 어떤 약간 특이한 비밀 같은 거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보여지는 거죠. 네. 아무튼 그거는 직접 확인하시고 그러면 그 부분은 살짝 제쳐두고 네. 우리가 또 좀 들어보면 재밌을 얘기가 있을까요? 또 하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항구거든요. 네. 오나가와 항이라고 항구라고 하는 거기를 갖다가 이제 토대로 원래 작가가 이제 이 작품을 썼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쓰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일본의 그 동일본 대지진 네. 이게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있었던 항구가 말 그대로 갖다 속밭이 된 거예요. 약간 좀 이제 네.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가상으로 그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똑같이 하는 네. 상처받을 그렇죠. 예,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니쿠코가 네. 저 밑에서부터 갖다 계속 이제 올라와서 북쪽의 항구에 이제 정착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고향 같은 걸로 이제 보여진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사연이 있는 네. 곳이었구나. 네. 먹방이요. 우리 아주 중요한 얘기를 놓칠 뻔했어요. 먹방. 제가 먹방 장면이 네. 정말 네.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나오죠. 네, 네. 진짜 뭐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사실 이제 일본어를 아시는 분들은 좀 알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그 한국의 니쿠코짱 할 때 니쿠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고기 육자거든요. 고기라는 뜻이에요. 네, 네. 고기 육자. 주인공이 약간 좀 통통하고 약간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잘 먹어요. 네, 맞아요. 계속 뭔가를 엄청나게 잘 먹고 또 이제 마치 일하고 있는 것도 식당이고 네. 그 식당에서 먹는 것들도 계속 나오고 정말 정말 잘 그렸더라고요. 그렇죠. 표현을 네.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 거 잘했어요. 참기 힘든 먹방 장면 탑3에 들어. 그렇죠. 또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이 작품 만든 사람, 네. 제작을 한 사람이 일본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어떻게 유명한? 아카시아 산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마 한국에서는 이렇게 정말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말고는 이제 크게 유명하지 않은데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일본 감독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키타노 다케시라고 하는 감독이 있는데 사실 키타노 다케시가 피트 다케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개그맨이에요. 맞아요. 개그맨이었던 그렇죠.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아카시아 산마라고 하는 사람이 키타노 다케시에 비견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거의 한 3, 40년 동안 계속 인기가 최고인 지금도. 아, 진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근데 이걸 왜 만들었느냐? 2015년도 정도에 이제 그 이 원작 소설을 보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작 소설을 보고 너무 좋아서 이거를 갖다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판권을 사서 처음에는 이제 뭐 실사로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가 이제 뭐냐면 이제 되게 환상적인 장면들이 많잖아요. 실사라든가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다 보니까 아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이제 하면서 좀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네. 이 작품이 갖다가 이제 만약에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만들었으면은 푸근하고 좋은 이야기가 됐을 것 같지만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뭔가 독특한 게 있거든요. 맞아요. 환상적인 장면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게 빠지면 그렇죠. 그래 아카시아 산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작품을 가지고 만들 때에도 연기라든가 아니 뭐 스토리 같은 경우도 함께 이제 참여해서 같이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네. 하나 이케루? 응, 이케루. 키코코 역할에는 그 일본 배우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배우라고 할 수 있는 키무라 타쿠야. 키무라 타쿠. 그의 딸이죠. 아. 코코미라고 하는 이제 지금 이제 뭐 배우들도 조금씩 하고 있고 모델도 하고 있고 하는 이제 코코미가 키코코 역할을 했고요. 마에 바스데 아타요네. 그다음에 이제 쿠코 같은 경우는 이제 오오타케 시노부라고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배우예요. 근데 사실 또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여기 산마라고 하는 사람의 전 부인이죠. 되게 흥미롭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일본에서는 그런 게 있는 거죠. 66년 아직도 관계가 되게 좋게 좋죠. 동료로 잘 그렇죠. 지내고 계신가 봐요. 되게 신기한 재밌는 얘기네요. 아, 척척무비입니다. 아무튼 니쿠코짱의 목소리에 그렇죠. 정말 찰떡같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맞아요.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전체적으로 감독이라든가 연출이라든가 아니면 뭐 작화라든가 이게 다 좋아서 아카데미상에서도 이제 그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우상을 받았고. 어 그래요? 네.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개막작을 했었고 되게 이제 주목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주목받았던 네, 작품이네요. 작품 근데 진짜 좋았어요. 아 좋죠. 정말 좋죠.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 오늘은 개봉을 앞두고 있는 항구의 니쿠코짱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진짜 재미와 작품성을 모두 갖춘 항구의 니쿠코짱 얘기를 해봤어요. 선생님이 진짜 너무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진짜 척척무비라는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많은 지식을 제가 버거울 정도로 많이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일단 그 이 작품은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면은 아마 대부분 다 좋아하지 않을까. 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제 그 그림도 좋지만은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되게 정말 그 힐링 맞아요. 이런 걸 주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척척무비는 오늘 처음이었었는데 뭐 지금은 부족한 게 정말 정말 많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좋아질 거죠. 오늘 척척무비 첫 시간이었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척척! 무비.